오늘은 마취 및 통증작용이 우수한 족도리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지방울 덩굴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전국의 야산과 고산에 이르러 자생해 있습니다. 주로 산골짜기 계곡가 주변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나무 그늘 및 등달과 음습한 곳에 서식해 있습니다. 옛날 전통 올레식 때 신부가 머리에 착용하는 장신구인 족도리를 닮았다고 해서 족도리풀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으로 잎을 비비면 약간 매운 향이 나고 입맛도 매워 가늘고 맵다는 뜻에서 한약명으로 새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꽃향은 그리 좋진 않지만 곤충에게는 아주 좋은 방향제가 되며 개미들이 꽃 안으로 들락거리면서 꽃가루를 받아 꽃이 피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상단에 꽃이 피어 눈에 잘 띄지만 족도리풀은 꽃대가 짧고 땅바닥에 붙어서 귀엽고 아담한 꽃을 피게 됩니다. 족도리풀은 유사종도 많지만 모두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성미는 맵고 따뜻한 편입니다. 그리고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신과 심폐에 들어갑니다. 족도리풀의 향기는 정유성분 때문이고 독성이 강한 알칼로이드와 사프롤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흥분제의 하나인 히게나민도 함유되어 있는데 작은 알약인 은단의 주원료가 바로 새신의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신을 한지에 싼 다음 옷장 안에 넣어두면 좀벌레가 전혀 생기지가 않고 쌀독에 넣어두면 쌀벌레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진경원리에 대한 연구로 족도리풀 전초에 메틸유제놀 추출물이 진경작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에 파파베린의 유상활성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파파베린 성분은 아편에서 발견되는 알칼로이드계 일종이지만 그 구조나 약리작용은 다른 아편 알칼로이드와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에 발기부전 치료제나 혈관 확장제로 쓰이며 대뇌 혈관 확장에 직접 작용하는 평활근이완제로 활용됩니다. 또한 새신은 강심작용과 심장흥분제, 근력증강제, 국소마취 및 마비작용 등의 약리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족도리풀 투여는 좌골신경의 자극전달을 차단하고 통증치료에 효과가 매우 좋아서 현재는 주로 천연진통제로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 통증이나 발작이 심할 때 분무제를 만들어 가슴에 뿌려주면 5분 이내에 통증이 멎는다는 임상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신통증과 근육통,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 그리고 관절이 쑤시거나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사용합니다. 더불어 몸이 갑자기 마비됐을 때 사용하면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근육이 단단히 뭉쳤을 때 풀어내는 작용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목에 담이 걸려서 옆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와 입이 굳어서 잘 벌어지지 않을 때 효과를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유로 마취제와 진통제 대용약으로 자주 사용했다고 하며 평소 관절염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은 약 대신 족도리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말린 족도리풀 뿌리에서 알코올로 정류를 추출해서 3%의 마취액을 만들어 마취용 주사제로 수술환자 5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한 무통증 상태의 마취효과가 3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술 시에 때때로 국소통증이 있기도 했지만 수술이 끝날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17명으로 나타나서 마취효과가 뛰어난 약초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족도리풀을 정량을 초과해서 많이 쓰게 되면 숨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 개구리와 생쥐, 토끼에게 실험을 한 결과 처음에는 흥분 현상을 가져오지만 뒤이어서 마비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호흡운동을 둔화시키고 동시에 반사를 소실시켜 나중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한국생약학회에서 족도리풀 뿌리에서 암세포 세포독성 작용이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방암세포에 대해 세사민과 아사리닌 성분이 사멸효과를 나타냈고 특허 논문에는 뇌세포 보호 및 기억력 향상에 사용될 수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족도리풀은 5-7월 사이에 잎과 줄기 뿌리까지 깨끗이 손질해서 그늘에 그대로 건조시켜 말린 후 약재로 씁니다. 만약 햇볕에 말리거나 물에 씻게 되면 향기가 없어지고 잎이 누렇게 되며 뿌리가 검게 변해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강한 향기가 나고 맛을 봤을 때 매우며 혀가 약간 마비되는 감이 있는 것이 최상의 품질로 여깁니다. 약효는 매우 강함으로 처음에는 0.5에서 1g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 조금씩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물은 500ml를 넣으면 되고 감초나 대추를 넣고 해독을 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족도리풀은 단종으로 가루내서 많이 사용하지만 절대 5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족도리풀은 약효가 빠르고 강해서 체내에 열이 있거나 기허 즉 무력감과 얼굴 창백으로 담이 날 때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헌혈로 인해 피가 부족하거나 두통이 있고 은화하여 기침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금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면 마비 증상과 기가 손상되니 병증이 있을 때만 사용하고 치료가 되면 복용을 멈추셔야 합니다. 끝으로 개인 체질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먼저 전문가의 상담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